아이스하키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가 서울 동대문 실내 스케이트장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경기는 고등부 B조 휘문고등학교와 경희고등학교의 대전 장면입니다. 이 경기에서 휘문고등학교가 3대1로 이기고 3승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가 83년 데이비스컵 테니스 동부지역 예선 2회전에서 난적 필리핀을 누르고 준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서울 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단식에서 전영대 선수와 김춘호 선수가 모두 필리핀 선수를 눌렀습니다. 복식에서도 송동욱, 이우룡 선수가 필리핀 선수들을 물리침으로써 오는 5월 6일 일본과 결승 진출을 놓고 대결하게 됐습니다.